안녕하세요. 하이탁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 정종원입니다. 무릎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뼈와 인대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는데 이게 통증과 함께 무릎에서 탁탁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무릎이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어떤 잠김 증상과 함께 탁탁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무릎 내부의 이상일 수 있으므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릎의 연골 손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간단한 무릎 앞쪽에 슬개 건염이라던가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생기는 연골 연화증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젊은 분들의 경우에 물 차는 것과 함께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연골 손상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르겠습니다. 크게 관절염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4기가 말기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1, 2기 초기 관절염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나 아니면은 하이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무릎의 윤활작용을 할 수 있는 주사제로 비교적 쉽게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3, 4기 관절염에서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는 관절 내시경 치료에서부터 O자형 다리 형태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그리고 줄기세포 등 기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미세청공술이 있겠습니다. 미세청공술이라 하면 손상된 연골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 이후에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연골 재생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원래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의 어떤 성분들이 있고 청상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생되는 연골은 연골의 종류가 원래 연골의 종류인 초자연골이 아닌 섬유성 연골로 약간 상처처럼 아물게 되는데 이 미세청공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원래 연골 성분인 초자연골 성분으로 다시 재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혼자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줄기세포를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 초자연골처럼 다시 재생이 됩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종류로는 본인의 자가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증받은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줄기세포란 연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본인의 연골처럼 다시 재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적응증은 퇴행성 관절염의 4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줄기세포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4기라고 하면 뭐 이제 말기 관절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관절에서는 사실 뭐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특히 4기 관절염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은 원래 이게 크게 어떤 그 구획을 나누자면 무릎 전방 그리고 내측, 외측 이렇게 세 구획으로 나누게 되는데 어느 한 구획에 국한된 관절염인 경우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술 직후에 단기적으로 무릎 줄기세포한 치료의 위치에 따라서 목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운동 각도를 제한하면서 보조기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술 어떤 범위와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리의 근력 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이 계속 안 좋고 통증이 있었을 때는 이게 통증으로 인해서 자꾸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면 근력이 빠지고 하는 어떤 악순환으로 가는데 수술 후에는 어떤 통증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다시 근력이 강화되고 근력이 강화되면서 어떤 통증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줄기세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맞는데
이 줄기세포의 치료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되는 것이 사기, 즉 연골의 전층을 침범한 어떤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기나 어떤 초기의 관절염에서는 아무리 줄기세포 치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관절이 줄기세포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보존적인 치료가 중요하겠고, 진행된 그리고 특히 국한된 어떤 구역에서 전층을 침범한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은 전반적인 관절염이지 않은 경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릎 강화 운동으로는 다리를 쭉 펴고 약 30도에서 40도 정도 들고 있는 직거상 운동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댁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 사실 이게 횟수와 뭐 이게 정도 어느 정도냐는 본인의 어떤 근력과 또 무릎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자주 해주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고, 기구를 사용한 무릎 강화 운동 방법으로는 크게 익스텐션 운동과 컬링 운동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익스텐션 운동이라는 거는 앞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무릎 앞쪽에 무게를 걸고 들어올리는 운동이 되겠고, 컬링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무릎 뒤쪽의 근육 강화 운동인데, 햄스트링 강화 운동으로서 엎드린 상태에서 무게를 걸고 무릎을 들어올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일단 쉬어주고, 그리고 무릎에 아이스백, 냉찜질을 해주면서 좀 무릎에 어떤 압박을 좀 주는 것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좀 부어 있다면 다리를 좀 들어 올리고 누워서 쉬는 것이 일단은 좋겠습니다. 물론 스쿼트 운동과 런지 운동이 어떤 다리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기는 하지만, 무릎 내부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골판 파열이라던가 어떤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열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